Hello, Netflix. 네, 안녕하세요. 눈물의 여왕에서 이장 아들로 태어나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4위가 되는 백현우 역할을 맡은 김수현입니다. 퀸즈그룹 재벌 3세, 백화점의 여왕이자 백현우의 아내 홍혜인을 맡은 김지연입니다. 결국엔 사랑, 이혼의 위기를 겪는 부부에서 다시 관계를 회복해가는 그 과정과 그 모든 이야기 속에는 또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많은 따뜻함과 즐거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결혼식 턱시도도 입어보고 드레스도 입어보고 행진도 해보고 저는 독일에서 촬영했던 장면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도 너무너무 좋았고 또 사랑스럽고 너무나 예뻤던 장면들이 많아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눈물의 여왕이라는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왜 이 사람들의 관계가 이렇게 됐고 이 부부는 왜 이렇게 서로 화가 났으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차갑고 이렇게 이기적이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본을 쭉쭉쭉 읽어나가다 보니까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애정으로 다가온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 되게 다양한 색깔의 눈물들이 총집합해 있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현우, 혜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등장인물들의 각기 다른 색깔들의 눈물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연 박성훈 배우님. 촬영장에서 성훈 배우님을 만났는데 제 눈가가 좀 촉촉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앞에 그런 씬이 있었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 어제 굉장히 감성적인 어떤 작품을 보고 나서 아직 안 가셔가지고 이튿날까지? 그렇다. 전날에 좀 많이 울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오빠도 그냥 막 장난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슛 하면 눈물이 그냥 그렁그렁그렁그렁 해가지고 저 너무 신기했었어요. 저 진짜 궁금했어요. 제가 아는 한 눈물은 소모품이 아닌가. 소모품? 네. 앞에서 많이 쏟으면 뒤에 좀 부족해지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또 충전되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하루에 그 총량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처음에 찍고 나면은 후반부로 가면은 눈물이 좀 덜 흐를 때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눈물의 여왕을 하면서 용량이 좀 늘은 것 같긴 해요. 아, 눈물 탱크가? 네, 탱크가. 여기 갖고 계시는? 그게 업그레이드가 됐나 봐요. 백현우는 역시 스윗하죠? 그렇죠. 섬세하죠? 스마트하죠? 조금 찌질하죠? 그럴 수 있죠. 가끔 하찮죠? 제 입으로 얘기하긴 또 뭐하지만 그 약간 하찮고 찌질한 데서 오는 어떤 귀여움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나 그때 왜 그랬지? 왜 귀여웠지? 이게 진짜 저는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제가 유추해 봤을 때는 냉정함과 그 강인함과 약간의 이기적임과 이런 모습들을 백현우라는 사람이 너무나 예쁜 눈으로 바라봐줘서 어떻게 보면은 단점일 수 있는 부분들을 장점으로 바꿔서 바라봐주는 게 아닐까. 반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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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 반전에 반전에 반전. 계속 되고 있었던 거 같아요. 예예예. 예. 아. 계속 반전되고 있었어요. 예. 네. 눈물의 여왕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예. 저도 이걸 뭘 적어놨던 것 같은데. 집에 갔다 와. 결국은 집 같은 돌아가고 싶지 않아도 결국에는 돌아가야 하는 곳이고 결국에는 내가 마음 편하게 누일 수 있는 그런 결혼 생활이지 않나. 정말 부족함 없이 세상에서 자기가 그냥 정말 잘난 줄 알고 살던 홍혜인이라는 인물이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는지 또 그 과정에서 이 백현우라는 인물과 또 나의 가족들과 어떤 관계의 변화가 보여질지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봐주시면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년차 재벌 부부의 아찔한 위기와 기적처럼 다시 시작되는 사랑
눈물의 여왕은 지금 넷플릭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시온 넷플릭스.